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시면 102.43포인트, 저번 주에 비해서 약간 하락한 가운데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일제히 상승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나 그 폭이 그닥 크지는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상승했습니다. 27,437달러, 한때는 27,700달러 선까지 노렸었는데 지금은 약간 후퇴하는 듯한 모습. 어제 분석 시간에도 잠깐 나왔다시피 8일 연속으로다가 음봉을 기록한 후에 드디어 반등을 한번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와글와글한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에 관련된 것인데요.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최근 CNBC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 뻔하디 뻔한 그 변명,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로서는 인플레이션이 해결해야 될첫 번째 과제다. 인플레이션이 목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2%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일부 대가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하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클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대가가 무엇입니까? 경기 폭망 및 사람들 직장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 아주 정말 이기적인 발언이 아닌가. 자, 그리고 본인도 무엇보다 잘 알고 있겠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은 정부가 지출도 줄이고 돈도 덜 풀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찍어가지고 황당하게 그 중에 대부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면서 그쪽에 갖다 쏟아부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 한들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 그 반면에 흔들리는 은행 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리해고가 쭉쭉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그 와중에서도 미국 정부는 잊지 않고 암호화폐 업계를 조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의 암호화폐 단속국 책임자가 최은영 국장,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죠?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미국 사법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는지 엄중하게 단속을 한번 하겠다. 특히나 그중에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나 KY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바이낸스를 두고 너희 새끼들 아직 안 끝났어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외에 당연히 다른 거래소들도 노리고 있겠죠. 비트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SEC가 소송을 걸면서 파산을 시켜버린다든가, 뉴욕 검찰 당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 뉴욕에 사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미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 한편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훔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지난 5년간 전 세계 여러 기업들로부터 탈취한 암호화폐만 무려 23억 달러어치. 이런 놈들 때문에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23억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김정은이 멧돼지 및 해골 여왕이 화장품 값으로 지금 활용이 되지 않았었을까? 자, 그 다음으로 서클의 유럽 규제 총괄이 이야기합니다.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아닌 미카가 시행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들이 많이 생겨날 것. 이는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유동성 확보가 더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유명 분석가 도널트 같은 경우는 달러보다 유로 차트가 더 정확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기존의 금융도 그렇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었던 달러 독재, 달러 중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억만장자 중에 하나죠. 폴 튜터 존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순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과 금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덧붙이기를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시기냐? 사람들이 그 총수량을 조절할 수 없는 유일한 것, 즉 유일한 자산이며 나는 언제나 비트코인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죠. 법정화폐는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받아온 안전 자산이긴 한데 채굴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리고 총 수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딱딱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총 수량은 얼마,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가 채굴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비트코인 총 수량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빚을 늘려가면서 이번에는 채무 불이행 선언에 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세 번째로 사람들이 찾게 될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블룸버그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1위는 금이었고요. 2위는 국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 중에 검은색 같은 경우가 전문 투자자들, 그리고 파란색이 일반 투자자들의 응답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금이 월등히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국채,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디폴트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이런 자산을 살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인즉슨 일단 터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게 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현명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폭등하기 전에 미리 좀 위험하니까 사서 들고 있으면 되죠.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이번 위기가 아니라도 다른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그 닥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아니다. 미리 사서 들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글래스노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트코인 한개 이상을 보유한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갑 숫자가 100만 개를 돌파를 해버렸다. 자, 물론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죠. 비트코인 한 사람이 여러 지갑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개 돌파 유의미한 숫자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한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숫자 같은 경우는 작년 폭락장 때, 특히 샘 뱅크만이가 사단을 냈을 때부터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의 총 부채 위기라든지 은행 위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는 대로 하여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는 연준이 향후 몇달 동안에 금리 인상을 잠재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거래소 예치금은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리콘밸리 붕괴 이후 거래소 인출이 예금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즉,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비트를 매도할 의향을 지닌 투자자가 적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매도 압력 저하로 볼수 있다고 하죠.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좀 살펴본다면 매도하는 사람들은 적고 대부분의 매도는 고래나 채굴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굴업체 비트팜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279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으며 이 중에 1,267개를 갖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채굴자들이 모아줘야 이 상승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인데,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있었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주 단순 이평을 방어해주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황소들이 장기 강세 추세 지속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반등 모습이 괜찮다. 롱숏 뷰를 봐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특히 주요 거래소들에 세워져 있었던 이 3만 달러 부근에 세워져 있었던 매도벽들이 많이 얇아졌다. 이미 다 갖다 팔아가지고 얇아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도벽이 얇아지면서 그 물량을 시장이 소화를 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보고 있는 분석가들 아직 있었습니다. 크립토 뉴보 분석가, 비트코인이 27,700달러 선까지 반등했다가 일봉 50 단순 이평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트레이더 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저항 확인한 후에 계속해서 흐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뭘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구간별로 보면 된다. 이쪽 구간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항을 뚫고 비트코인이 27,666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28,000달러 후반대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다시 지지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또 그때 가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은 뚫고 떨어졌다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그때그때 대처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의 강세 그리고 미국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해서 그 동향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 계속해서 거래소 쪽으로다가 많은 물량 이동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로 53,400개가 움직였는데, 자, 일단 이것이 지갑 내부 이체인지 거래소 내부 이체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내 공급량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격 면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예치가 되어 있는 이더리움 물량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자,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래소 밖에서, 즉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 밈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거래소 예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스테이킹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고요.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842달러가 중요한 구간이었다, 저항이었다, 이것을 뚫었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일단 그 자리에서 얻어맞고 내려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항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에게 일단 달려있는 상황.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는 비트코인 캐시상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및 D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술적인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는 밈코인들의 향연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러브 스누피 코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개코인의 등장, 도지에 또 다른 라이벌이 나타났다. 탈중화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조만간에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페페,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던 밈코인인데요. 똑같은 창시자가 또 다른 밈코인인 보보를 만들어가지고 화제가 또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연 이 보보도 페페만큼 뜰수 있을까? 자, 근데 보보도 그렇고 페페도 그렇고 이름을 똑같이 하고 있는 가짜 코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점에 꼭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해외에서 뭐 거의 도박이라고 볼수 있는 밈코인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 같은 경우도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에서 상장된 코인들을 봤을 때 지난 5년간 315개가 상패가 됐으며, 이 말인즉슨 거래소 상장 10개 중에 3개 코인들은 상패, 49%가 먹튀, 발행 후 사업 중단, 그리고 43%는 시세 조작 및 의심, 우죽순 발행 김치 코인이 여기에 30%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한국도 잡코인에 이러한 난리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단타로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투로 잘못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지금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관련된 사태 업데이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측에서는 해당 사태를 놓고 위믹스는 절대로 불법 지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내부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역시 가짜 뉴스이며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한편 작년에 두발 연속으로 하다가 불발됐었던 영장 청구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검찰이 업비트, 빗썸, 카카오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런 식으로다가 탁 전부 다 까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 낫지 않나. 아무것도 불법적인 것이 없다라면은 당당하게 공개를 하고 조사를 받은 후에 정당으로 복귀할 수가 있겠죠. 화를 내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은 코인 사면 안 되냐? 왜남 투자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정치적인 음모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근데 쟁점은 그것이 아니었었죠. 무턱대고 화만 내지 마시고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시면 무엇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가가 나옵니다. 단순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자, 물론 다른 정치인들도 털면 먼지가 다 나오겠죠.
근데 일단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공유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논란들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었던 것은 특정 당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소명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탈당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의혹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말을 한번 다 들어보자. 탈당을 한 후에 최근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김남국 의원. 본인이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정치적인 음모로서 현직 대통령의 실정 덮기가 의심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마치 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이 에어드랍을 받았을 뿐이며 상임위원회 때 거래를 한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액수는 크지 않다. 너무 소액이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몇천 원밖에 안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특히 내부자 거래 같은 것도 완전히 가짜 뉴스들로서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은 앞으로는 허위 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소속됐었던 당에 처음 진상 조사 요구를 한 것도 바로 자신이었다. 피하기 위해서 절대 탈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제 문제로 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탈당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한 뒤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증명하고 돌아간다.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아니 근데 솔직히 투자자로서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할거 없으면 폰 보지 않습니까? 그때 뭐 살짝 깔짝깔짝한 거는 저는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자, 이를 위해서라도 거래되어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간 거 시원하게 한번 밝혀져가지고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알수 있게 되면 좋겠죠. 당연히 이분이 결백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방송에서 제목까지 크게 써가지고 꼭 다룰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 일당 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 마지막이라도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